중국인들이 외치던 애국 소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재 조치의 대표적 피해자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반토막 나고 반대로 미국산 대표 상품인 애플의 아이폰 12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웨이는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5,58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28일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한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였던 화웨이가 세계 6위까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3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8%에 그친 걸로 추산했는데요.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 조사에서도 화웨이의 지난해 4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널리스는 화웨이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난 건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화웨이의 추락에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제품과 기술의 납품을 제한했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뚝 떨어진 화웨이가 믿을 건 국내 소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간절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다가 4분기엔 반토막이 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44%나 급감했는데요. 2019년 4분기 3,330만 대였던 판매량이 2020년 4분기에는 1,880만 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중국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아이폰 12는 중국에서 1,800만 대가량 판매되면서 20% 점유율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출하량이 20%나 급증한 건데요. 심지어 애플은 작년 11월에 아이패드와 맥북 조립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을 폭스콘에 요청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판매 성과에 대해 애플 CEO 팀 쿡은 중국에서의 실적은 아이폰 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5G 아이폰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며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믿었던 중국인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린 상황. 화웨이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